여름에 되면 날파리하고 모기들이 네. 죽은 사체들이 달라붙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알리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거 있어요.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네. 앞에만 보여드릴게요. 앞에만 따보세요. 물 태워요. 일단은 그러면 차 세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차하고 나서 해야지. 그냥 이제 일단 침대만 일단은 이거 기존에 네. 세차한 지 한 달 됐는데도 아직 다시 코팅이 돼 있잖아요. 아. 물 흘러내리는 거 보이죠? 네.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한 달이 돼도 아직도 있잖아. 발수 남아있잖아. 네. 발수 코팅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물기 달라붙지 말라고. 달라붙지 말라고? 네. 세차가 오래 가요. 먼지 같은 게 이불질이 덜 달라붙어. 일단 덜 달라붙어. 세차를 하고 일단 했다고 치고 앞에만 네. 물기를 닦아요 이제. 물기 닦고? 가만히 있어요. 네. 물기를 대충 닦아요. 안내 광내 꾸는 거 안 해요 그냥. 아. 발수랑 광이랑 틀린 거죠? 네 그쵸. 아. 광택도 나긴 나는데 해서 제품들이 좋아서 아유 난 그냥 2,000원짜리 써요 알리꺼. 그 이게 오염물질이랑 그런 잘 떨어져요. 먼지 같은 그래서, 것도? 응, 미끄러져. 슬릭감이라 그랬지 슬릭감. 미끄러지는 감 그게 좋아요. 안 한 것보다 그냥 세차만 하고 물기 닦아낸 거랑 응. 일반 또 왁스랑은 틀려요. 왁스는 발수가 오래 못 가요. 이렇게만 닦아내시고 마찬가지로 암물질 제거해줘야죠 물을.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다음에 세차할 때 그렇죠.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것도 없지만 코팅이 돼 있으니까 닦을 때 그냥 쓱쓱쓱 닦아요. 네. 안 한 거랑 한 거랑 벌써 차를 만져보면 미끄러워요. 차에 먼지나 이런 게 잘 안 묻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일단. 네, 그럼요.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만. 그리고 좋은 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네. 달리면 와이퍼가 필요 없어요. 아. 다 날려가요, 다. 아. 딴 사람들은 와이퍼질 하는데 와이퍼질 안 해요. 이게 다 날라가요, 뒤로. 와이퍼질 필요 없어. 아, 한번 해봐야겠네. 네. 2,000원이니까. 아, 2,000원이 싸잖아. 이거 지금 벌써 한 6개월을 사용하고 있어, 나는. 2,000원 주고 사갖고. 배송비도 없어요. 배송비 무료. 그러니까, 아, 무료 배송 많잖아요. 네. 2,000원. 어, 이거 저기 위를 닦아야겠다. 차차차차. 닦았잖아 이제 그죠? 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제거했잖아 그죠? 네. 이물질입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도 금방 제거돼요. 일단 한번 코팅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겠네요. 오랫동안 유지하기. 아 그럼요. 알리 제품이 뭐냐 하면. 짜잔! 이거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사람 같은데요? 어쨌든, 이름은 500ml에 2,000원이면 가성비 가배요, 배송비도 안 붙겠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알리 제품. 이게 9H가 강도예요, 강도. 강도?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2,000원으로 사가지고. 아무것도 여기다 뿌려서 해도 되고, 여기다 칙칙 뿌려서. 칙칙 뿌려서 해도 되고, 여기다 직접 뿌려도 되고. 일단 난 그냥 귀찮으니까 난 원래 이렇게 해요 그냥 뿌렸죠. 네. 그냥 닦으면 끝. 아 그냥 묻혀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난 그냥 코팅만 이렇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 뭐 광낸다고 뭐 여러 번 문질러주고 그러는데. 아 이게 깨끗하게 차 유지하는 방법이네요 그럼. 네 그냥 이렇게 해줘. 끝났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닦아주는 거야. 끝났죠? 유리창 해주는 거 유리창? 네. 쭉. 했죠? 유리창? 자. 얼룩이 지죠, 그런데. 그죠? 네. 이거 좀 다니면 다 없어져요. 그냥 어느, 네. 어느 정도만 닦으면 되는 거죠? 필요는 없어요. 네. 적당히 그냥 닦아서 문질러주면 네. 되네요, 그냥. 그냥 문질러주면 끝이야. 네. 알아서 코팅 다 돼요. 여태껏 이래고 댕겼는데 뭐. 아. 저 마지막으로 저 끝에 좀 하나. 으이, 차차차차! 여기를 마지막으로. 물방울 많이 남아있는 데는 좀 이제 닦아주고. 응. 왔어. 끝났어. 그럼 여기 같은데 이제 날파리
아, 날파리인데도 해줘야지. 많이 붙잖아요. 그럼 여기가 효과적이겠네요, 여기가. 그거 효과적인데 지금 안 했잖아. 예. 네. 아니, 대충 한번 닦고 또 해지 뭐. 근데 여기 처음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지. 그러니까 잘 지잖아. 예. 네. 엄청 많이 붙었는데, 난 여기가 지금 원주잖아. 시골 마을이잖아. 그렇죠. 이거, 벅스 뭐 킬러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벌레 있는 거 지금 다 닦이잖아. 다 닦여, 금방. 금방 닦여. 벅벅 긁을 정도야. 아, 저 그치. 동물 사체가. 이걸 해야 편하겠네. 그럼 닦이잖아, 그냥. 딱 2분만 기다려 봅시다. 스릭감이 좋다 보니까 이게 되게 미끄러워요. 표면 한번 만져보세요. 네. 어때요? 아, 이게 미끌미끌하네, 이게. 그죠? 네. 아, 요거는 조금. 미끌미끌해요. 반질반질하잖아. 네, 미끌. 날아가는 파리도 미끄러 죽는다고. 스릭감이 얼마나 좋아. 그냥 미끄러진다고.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은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응. 부분 벌써 느낌이 틀려 여기랑. 그냥 손잡이를 잡아도 손잡이가 미끄러지는 느낌? 스릴감이. 똑같아 유리도. 전 발수 코팅이 뭔지 몰라서 그냥 안 썼는데. 그냥 유리도 이미 코팅 된 거야. 그냥. 이제 안 묻어나잖아. 그냥 이제 물 뿌려볼까요? 응? 어떤 식으로 물이 맺히나? 보여요? 네. 물이 방울방울 맺혀서 뭉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이죠? 네. 이게 2,000원의 효과요. 2,000원의 효과라고 있죠. 이게 반스코팅이요. 속도만 조금 높아지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뒤로 다 날아가. 와이퍼질이 필요 없어. 비 특히 막 장마철에. 네. 2,000원으로 한 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2,500ml면 뭐 쉽게 쓰지. 근데 이제 우린 차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 네. 막 떡이 젖어 있어. 그렇죠. 물이 안 빠지고. 근데 이게 방울방울 맺혀 있잖아. 방울이 모이면 다 내려가는 거야. 그쵸. 한 방울만 또 모이면은 모여서 방울이 커지면 슬릿감 때문에 내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미끄러지네. 네, 미끄러져. 차가 관리하기가 편해. 아, 여기도 봐봐. 미끄러지잖아 계속. 이러면 움직이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 한 번에. 바람 때문에. 그렇죠. 다 송이송이 맺혔네. 예예예. 여기 카메라 안 보이려나? 자, 이거 좋아요. 예. 제 6개월째 쓰고 있는데. 제품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뭐야 이게? 꼭 이거 똑같은 거 안 사도. 오토모티브? 다 비슷할 코팅제? 거예요. 코팅제? 근데 난 이걸로 써갖고 이게 좋더라고. 2,000원이고. 천냥샵 가면 있어요. 알리의 천냥. 천냥샵? 천냥샵인가 있어요. 1,000원짜리. 맞아. 거기서 2,000원에 구매했어요. 어떨 땐 1,800원에도 팔아요. 500ml니까 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거 한 통이면 6개월? 6개월 정도 써요. 이거를 뭐 전신을 막 적셔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만 부분 해갖고 한 번씩만 닦아주면 되니까. 좋네요. 또 다른 아이템은 없나요? 또 쓰시는 거? 또? 이거만 써요. 네. 플라스틱 보건제도 있는데 그 솔직히 효과 없어. 플라스틱 보건제도. 요만한 거 팔더라고. 뭐 녹색병에. 그것도 알리 제품 써봤는데 그건 효과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제품 강추예요.